영상에서 화면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아래 방향으로 표시된 이 표시를 클릭해주세요. 여기가 바로 더보기이고요. 클릭을 하시면 다음 화면에서 이렇게 쭈루룩 내용이 펼쳐집니다. 자, 여기에 보시는 상담 신청 필독이라는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꼼꼼하게 읽어보신 다음에 제게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또는 위챗 또는 스카이프 메시지를 발송해 주시면 통화가 가능한 시간을 잡아서 연락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주 개인가의 모집을 오랜만에 다시 시작했고요. 별도로 인트로 영상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 코너를 마련했는데 제게 상담을 무조건 한번 받아보신 분에 한해서 모집을 하고 있어요. 저와 합이 잘 맞는 분들 위주로 강의 인연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 스카이프 메신저를 통해서만 원격 화상 강의를 쌍방의 대화 형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 기능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반드시 있는 이어폰 또는 헤드셋을 착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핸드폰에서 강의 듣는 것은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저렇게 시행착오를 해봤는데 겪어봤더니 핸드폰이나 태블릿을 이용해서 들으시는 분들은 꾸준하게 수업 듣기가 힘드세요. 반드시 노트북이나 데스크탑 준비가 완비된 분들에 한해서만 온라인 수업 진행이 가능하고요. 원활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 한 달 강의비가 있어요. 제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사항들이 있으니까 타이트하게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 숙제가 나갑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고수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기초 공부를 계속 공부 방법을 잡아드리는 쪽으로 개인 과외를 제가 계속 진행을 하는 부분이라 그래서 소수정의로 진행이 돼요. 1대1 맨투맨이라서 강의료가 좀 있는 편이에요. 개인의 수준에 맞추어서 본인의 맞춤형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사항들이 있으니까 반드시 댓글이나 영상 더보기에는 링크를 꼭 확인하셔서 여기 있는 메신저로 문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메신저로 당일안에 제가 답을 안 드린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니까 스카이프 메신저 쪽으로 저한테 주시거나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전화를 드릴게요. 이 문자 같은 경우도 그 영상 더보기 보시면 상담 신청 링크에도 제 연락처가 오픈이 되어 있어요. 근데 가급적이면 이 메신저로 해주시면 좋은데 메신저가 혹시 당일안에 연락이 안 될 경우에는 연락처를 꼭 찾아서 저한테 문의를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청하신다고 해서 모든 분들을 다 받지는 않아요. 상담 신청 인원으로 이어진 분들에 한해서만 받고 있으니까 그 부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4일부터 5월 5일까지의 임진월 월별 영상 만들어 봤고요. 혹시 본인의 일간을 아직 모르겠다, 또 제 운세 영상이 외계어처럼 들린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제가 정말 고민하다가 다시 무료 사주 강의 재생 목록을 만들어서 예전 영상들을 쫙 거기다가 다 풀어놨어요. 그래서 그 영상들을 봐주시면은 조금 더 쉽게 더 재미있게 제 운세 영상을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일간이라는 거는 다른 건 아니고요. 바로 본인이에요. 본인의 영혼이고 월, 이 월은 태어난 달이죠. 태어난 띠도 중요하지만 태어난 그 달도 굉장히 중요해요. 본인의 성격, 적성 이런 것들 태어난 월에서 다 묻혀 있고요. 그리고 흘러가는 대운, 아주 큰 행운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 대운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7년마다 음식에 대한 식성이 변하는 것처럼 바로 10년마다 나를 지배하는 생각 그리고 나를 지배하는 환경 이런 것들도 수시로 바뀌거든요. 그러면 10년씩 30년이 또 한 세트예요. 30년이 지나면 30년 전에 나와는 정말 다른 본인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것처럼 하루하루의 운이 달라집니다. 매일매일 별들은 돌아가고 매일매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에너지들은 정말 달라지고 흐름 자체도 늘 변하고 가만히 있는 개체는 아무것도 없어요. 에너지도 수시로 하늘에 한번 구름을 보세요. 구름도 계속 흘러가요. 물도 계속 흘러갑니다.
하물며 살아있는 생명체는 어떨까요?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어제의 햇볕이 다르고 오늘의 햇볕도 달라요. 그것처럼 이번 올해 신축년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에도 신축년 운세를 예측을 했을 때 신금 자체만 보지 말고 신금이 병화라고 하는 에너지를 끌어와서 병신합으로 인하여 수 기운이 태음의 기질로 하늘에서부터 축축한 기운들이 계속 내려온다고 언급을 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신금 자체를 담백하게 보지 않는다고 좀 삐딱하게 보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제 생각은 어쨌든 다릅니다. 저는 계속 제가 생각하는 관법, 또 저의 생각들을 계속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거고, 그것을 듣던 듣지 않던 그것도 여러분들의 판단이에요. 여러분들 선택이시고. 올해는 경자년 때보다 더 축축한 해입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침체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시고, 환경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저희들의 멘탈이거든요. 그러니까 천간에서 내려오는 기운 자체가 축축하다는 의미는 모두가 부정적인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는 뜻이고, 그것을 잘 이겨내셔야 합니다. 근데 이제 봄의 기운이 임묘진으로 흘러가면서 이 꽃피는 춘삼월인 임진월이 이제 들어와요. 임진월이 와서야 봄이 열려야 되는데, 지금 신묘월이 거의 다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녹화라고 하는 이날도 굉장히 좀 춥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기후적으로. 그만큼 현재 봄이 제대로 풀리지 않는다는 뜻이고, 임진월도 생각보다 좀 많이 느리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진월은 어쨌든 5월 5일로서 끝이 날 건데, 매년마다 같은 흐름이었다면 5월 5일부터는 입하라고 해서 이제 여름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임진월은 좀 더워야 정상입니다. 봄이 없이 바로 여름으로 건너갈 수도 있겠죠. 어쨌든 제 운세 영상은 각 일간별로 모두 다르니까 무료 만세력 어플을 쓰셔서 태어난 날짜 위에 있는 글자를 보시고 그것이 갑부터 개까지 어떤 글자에 해당이 되는지를 꼭 보십시오. 양력도 아니고 음력도 아닙니다. 절기로 보셔야 합니다. 4월 4일부터 이 절기가 바뀌기 때문에 달이 진월이라고 하는 봄의 마지막 달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제 영상 그동안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시간 스트리밍이 아니라 제가 이제 편집을 해서 여러분들과 채팅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최초 공개로 올릴 거고요. 정말 오리지널 실시간 방송을 제가 시도를 해봤는데 계속 좀 불안정하더라고요. 버퍼링이 걸려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당분간은 이 방법을 써야 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사랑하고요. 저는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상담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저의 일이긴 한데 방송이 1번의 그 메인은 아니고요. 방송은 두 번째 일이고 첫 번째는 방송을 보시고 제게 이제 들어오신 분들을 상담을 해드리고 운에 대한 컨설팅을 해드리는 것이 제첫 번째 일입니다. 그래서 방송이 간혹 당겨지거나 방송 일정을 조금 제가 지각을 할 수는 있어요. 어디까지나 상담이 첫 번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즐겁게 봐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영상 인트로로 넘어가겠습니다. 각 일관별 보시기 전에 맨 앞에 있는 인트로 영상 꼭 봐주십시오. 인트로를 보셔야 해당 월에 대한 배경 설명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또 볼게요.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이한입니다. 모두 잘 지내셨나요? 자, 드디어 3월이 다 갔고, 4월부터 임진월, 드디어 봄의 마지막 꽃피는 춘삼월,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4월 4일부터 시작이고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신축년이 그래서 호랑이 달, 토끼 달, 그러니까 3개월째 지금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띠가 바뀌고 나서니까. 그래서 양력으로는 2021년도 4월 4일부터 해서 5월 5일까지 이렇게 한 달이 임진월입니다. 우선 이 임진월의 배경 설명을 좀 드려볼 텐데, 인묘진이라고 하는 이 세계의 달은 봄입니다.
근데 이 봄에는 무엇이 가장 왕성해지냐면 목화 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이 있잖아요. 그 오행 중에서도 바로 이 목이 무엇에 의해서 어떤 천간에 의해서 키워질 수 있는 그 자재인지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글자 중에서는 무기토, 무토 기토죠. 이 무토와 기토가 목을 키우고요. 그리고 또 안에 있는 것이 병정화 중에서 병화가 우선 이걸 키워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임수라고 하는 이 천간 글자가 목을 실제로 키워줍니다. 목을 키워준다는 것은 바빠진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올해 중에서도 이 봄에는 무토일간들, 기토일간들, 병화일간들, 방금 말씀드린 임수일간들, 다른 일간들보다 특히 새로운 목표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바빠지는 그 방향을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본인의 글자 중에서도 일주 또는 월주, 월주와 일주가 다 포함이 될 텐데 칠판이 조금 지저분하죠? 빈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방금 설명을 드렸던 것이 무토와 기토와 병화와 그리고 임수가 우리가 임묘진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는 이 목을 키워준다고 했잖아요. 인트로 부분만 들으셔도 대충 어떻게 지금 운이 가고 있다는 것이 가늠이 될 텐데, 이 글자 말고도 우리의 몸을 뜻하고 있는 이 월이나 혹은 일, 월이나 일에서 벌어지는 글자들이 자를 갖고 계시거나 혹은 축을 갖고 계시거나 또 이제 해수를 가지고 계시거나 해자축 다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게 지금 임진월 이제 들어갈 거잖아요. 딱 하나 진을 가지고 계신 분들, 여기 해수 속에는 임수가 들어있고 여기서도 임수에서 계수로 넘어가죠. 그리고 축토 속에도 계수가 들어있고 을계모를 품고 있는 이 진토 속에도 계수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계수가 지금 들어있는 이 자축, 해자축, 해자축과 진 이 네 개의 글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 역시 이 목을 키워주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 무토, 기토, 병화, 임수, 해자축과 진을 가지고 계신 분들, 뭐 월이든 일이든 그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쉬고 계시다 그러면 이제 일하러 가셔야 되는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목이 이제 임묘진에서 가장 이제 왕성해지고 봄으로 가면으로써 목이라는 것은 위로 솟구쳐 올라오는 바로 생명력이거든요. 바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배경 설명을 이제 가지고 저희가 다시 첫 번째 일간인 감목부터 볼 텐데, 여기 제가 한번 적어 볼게요. 감목은요, 그냥 빈 곳에다 그냥 막 적을게요. 이 감목일간분들, 감목일간분들 같은 경우는 임진월이 바로 천간에 들어온 부분이 여기 편인이 들어온 달이죠. 그리고 지지에 들어온 이 진이라는 것은 목을 키워주는 글자는 맞는데 바로 편재라는 거죠. 여기 있잖아요. 편재가 편인 편재가 이렇게 들어온 달이에요. 그리고 이 진이라는 것에서는 목이 이제 쇠지 환경에 놓이는 부분인데, 이번 4월달은 감목일간 분들에게는 이 계수를 빨아들이고, 그러니까 임수가 천간에 일단 들어오고 지지에도 계수가 있는 거니까 수자원을 빨아들이고 또 본인의 어떤 집중력이 실제로 흐트러질 수가 있어요. 그만큼 환경이 완만해지고 또 환경 자체가 편해지니까 그렇습니다. 또 월 하반기에는 뿌리를 안정적으로 내릴 수 있기 때문에 30일이 전체 기간이라고 한다면 하반기가 안정권입니다. 하반기에 안정이 될 것이다. 이게 이제 포인트고요.
그첫 번째로서 4월 4일부터 4월 13일까지의 약 9일 동안의 기간을 보시게 되면 을목이라고 하는 겁재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겁재가 힘을 쓴다는 얘기고요. 이건 이제 2월 돼 있는 부분이죠. 묘월에서 넘어온 부분이니까 주변에서 살짝 골치 아픈 일들이 이 겁재 천간 글자가 힘을 씀으로써 생길 수 있어요. 골치 아픈 일이라고 한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전산상의 어떤 시스템 장애가 있을 수 있다거나, 그렇죠? 뭐 있을 수 있는 일은 참 다양한데, 전산 장애. 자, 이것도 칠판이 조금 지저분하니까 제가 새걸 펼쳐서 또 보여드릴게요. 갑목일간이잖아요. 예, 우리가 이렇게 펼쳤을 때 이번 달에 들어온 게 임진월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천간에 들어온 것이 편인이고 편재고 쇠지환경에 갑목일간이 놓인 부분이기 때문에 하반기가 안정이 되는 부분이라 그랬고, 4월 4일부터 4월 13일까지 을목이 이렇게 힘을 쓰고, 4월 13일부터 4월 16일까지 계수가, 그리고 나머지 이제 5월 5일까지 해서 무토가 이렇게 힘을 쓰는데, 첫 번째 구간이 바로 겁재 을목이 힘을 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방해 작업들, 곤란한 어떤 문제 해결들, 해야 되는 상황들, 문제 해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로 갈 수밖에 없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거란 말이죠. 이 문제 해결이 단시간 안에, 하루나 한 시간 안에 해결되는 일들이 아니고, 다음 달로 2월 되거나, 또 지켜봐야 하거나, 언제까지 이 문제가 지속이 될지 계속 살펴봐야 하는,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문제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13일부터 16일까지의 이 계수가 힘을 쓰는 짧은 구간에서는 역시 이제 정인이 힘을 쓰는 구간인데, 갑목일간 분들은 계절적인 역할에서 이 3일 동안 시스템적인 부분에서는 계절적으로 좀 방해를 받아요. 겨울을 벗어나서 봄으로 겨우 왔는데, 뭐 짧긴 하지만 이 13일에서 13일, 14일, 15일, 16일, 약 3일에서 한 4일 정도 될것 같은데, 요 구간 동안 실제로 멈춰 있어요. 그러니까 정체돼 있다는 거죠, 운적으로. 정체된다는 것은 해결이 결국 안 난다는 겁니다. 그 문제점은 여기서 출발이 된 것이고, 여기서 정체가 된다는 의미고요. 이제 나머지가 4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의 구간이고, 무토가 힘을 쓸 건데, 이 무토 구간은 이제 재성, 즉 편재가 힘을 쓰는 마지막 구간이에요. 여기서 안정권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무토 자체가 이 운에 온 것은 굉장히 크고 안정되어 있는 큰 산의 물상이 환경으로 갑목에게 다가온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갑목 입장에서는 사실 안심하고 뿌리를 푹 하고 이렇게 잠그고 내리게 되는 모양으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 해결은 길어봤자 여기서 해결이 되실 거예요. 여기서 해결이 되실 거고, 그리고 안정기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어떤 조직적인 문제, 또 개인적인 문제, 아니면 금전적인 문제, 전산 시스템에 관련된 문제들이 다 여기서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달간에 오늘 살펴보았을 때는 흐트러질 수 있고, 월 초반 자체에 좀 힘이 들수 있겠습니다만, 월 하반기인 4월 16일부터 5월 5일까지는 괜찮아진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운은 참고를 좀 잘해주시고, 그 참고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도 아 맞다 안 맞다 이렇게 막그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 대충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대충 월 초보다는 월 하반이 낫겠구나, 이렇게 그냥 대입해서 조심할 거 조심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운은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좋은 쪽으로 바뀔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다음 일간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일간입니다. 을목이죠. 자, 을목일간 분들도 이번 한 달은 또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우선 을목을 보여드릴 텐데, 자, 을목일간 분들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을목 분들은 우선 천간과 지지에 들어온 부분이 을목일간 분들에게도 주변 사람들과 화합되고 융화되는 쪽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흘러왔어요. 흘러왔는데,
우선 천간에 들어온 이 글자 에너지가 정인이고요. 그리고 지지 에너지로 들어온 부분이 아까와 음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제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운성적인 환경지로서는 을목일간 입장에서 관대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요. 전반적으로 4월 전체적으로는 지금까지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뭔가 일을 해왔다 그러면 혼자서 그 결과물을 마무리 지어야 되고 혼자서 끝까지 해내야 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벌어지게 돼요. 즉, 오롯이 혼자서 능력이 되어서 처리해내는 일들이고요. 그첫 번째 과정으로 4월 4일부터 4월 13일까지 첫 번째 구간이 바로 을목. 을목 입장에서 을목을 환경으로 이제 약 9일 정도 고군분투하시게 되는 부분인데, 사람들과 협업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책을 내실 수 있는 그 유일한 구간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30일 내내 혼자서 하는 건 아니고, 이 9일 동안에 여러 사람들과 머리를 맞대고, 이 해결책을 어떻게 내야 하는가, 이것을 어떻게 타개해 나가야 할 것인가, 함께 고민하고 협업을 하게 되는, 바로 소중한 그런 구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4월 13일부터 약 3일 동안은 개수라고 하는, 바로 편인이죠. 자, 이게 이제 편인이 약 3일 동안, 3일에서 한 4일 정도 되겠네요. 이 구간 동안 을목을 이제 리드를 할 텐데, 이때는 정신을 조금 바짝 차리셔야 돼요. 기간은 짧아요. 기간은 짧지만 어려움이 실제로 닥치고 활동을 하시고 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을목일간 분들께서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어려움은 진짜로 어려움에 빠뜨리기 위한 어려움이 아니고, 더잘 되기 위해서, 그 능력을 좀더 업그레이드를 시키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 의미에 가까운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아, 나잘 이겨냈다. 잘 버텨냈다. 드디어 타개했다. 드디어 작별했다. 드디어 졸업했다. 이 의미로 다가오실 거예요. 예, 언제냐고요? 13일부터 16일까지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16일부터 5월 5일까지의 무토가 정제로서 들어오는 나머지 이 날들을 보겠습니다. 꽤 길잖아요. 앞에 구간부터 꽤 긴데, 이때가 드디어 이제 혼자서 하셔야 되는 일들이 좀 많아져요. 특히 이제 혼자서 하셔야 된다는 일은, 무토라는 물상 자체가 크고 아주 그 만물들이 파릇파릇하게 그 살아있는 안정감 있는 큰 산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금강산, 백두산 같은 이런 큰 산인데, 이런 큰 산은 이제 을목일간 에너지가 만났단 말이에요. 우리는 에너지를 보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을목이 제대로 된 곳을 만난 거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척박한 곳도 가보고 물이 너무 심하게 많아서 동동 뜨는 곳도 가보고 추웠고 이런 아주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한 여러 곳을 전전했던 을목이 드디어 임진월의 하반기에 이 무토 구간을 만난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도움을 받게 되실 것이고, 활짝 내가 꽃을 피우고, 을목일간답게 내가 하고 싶었던 어떤 일, 하고 싶었던 환경, 하고 싶었던 일을 할수 있는 제대로 된물 만난 물고기처럼 이때 굉장히 만족스러운 일들이 펼쳐집니다. 예, 상당히 이제 사람들이 호의적으로 다가올 것이고, 또 직장에서의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좀 편하게 흘러가요. 이 하반기에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좀 흘러가는 운들을 좀 살펴봤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봤을 때 혼자서 해내야 된다고 제가 딱 집어서 말씀드렸잖아요. 혼자서 해내야. 근데 혼자서 해낸다는 얘기는 이월 하반기 이 3번 구간, 16일에서 5월 5일 사이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시작을 한다 하더라도, 뭐 팀이나 어떤 기관이나 단체별로 했을 때, 결국 빛을 보는 것은 을목이에요. 빛을 보는 것은 을목일간이 되실 거예요. 거기서 조금 더 공을 더 많이 세운 사람으로 각광을 받으실 겁니다. 자, 이제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또 얼마든지 좋은 쪽으로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도 기쁩니다. 자, 이제 병화 일간인데요. 자, 병화도 한번 보겠습니다. 병화. 자, 병화 구간도 지금 보시게 되면 임진월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관성, 편관이
천간에 들어온 달이잖아요. 그리고 이 지지에 들어온 것은 표면적으로는 식신이 들어온 달이에요. 그리고 인묘진으로서 장생 목욕 관대, 관대지에 놓인 한 달이 됩니다. 병화일간 입장에서는 우선 방향 전환, 특히 이제 어떤 새로운 시작 또는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번 달의 테마가 되실 것으로 예측이 돼요. 병화일간 입장에서 이 임수라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글자거든요. 무시할 수 없는 에너지예요. 물상으로 따지면 병화는 태양으로 많이들 표현을 하죠. 그리고 정신적인 환경에서 무시할 수 없는 글자가 바로 병화거든요. 그리고 목을 키워주는 글자이기도 하고 이번 달에 들어온 글자 자체가 일자리 소식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은 바빠지실 거예요. 병화분들 바빠지시는 그 일간들 중에 하나였죠. 시작하시고 방향 전환하실 것이고 오랫동안 기다렸던 분들 특히 이 이번 구간 4월 13일에서 16일 사이에 새로운 소식들이 들려올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4월 4일부터 4월 13일까지 을목이라고 하는 이 정인 구간 정인이 들어오는 9일 동안의 일을 또 살펴볼 텐데 병화일간 입장에서는 저 목이 나를 도와주는 운이기도 하고 또 문서나 어떤 계약을 할때 실제로 유리한 부분 나는 가만히 있다가 걷는 그냥 얻는 거 꽁돈을 얻는 것처럼 유리한 이득이 생길 수 있어요. 유리한 이득. 유리한 이득이라는 것은 주변 분들로 인해서 내가 도움을 받는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아까 제가 처음에 13일부터 16일까지의 일을 살짝 말씀을 드렸던 게 있었는데, 요거는 이제 정관이라고 해요. 개수 에너지 자체를 약 3일에서 한 4일 정도 들어오거든요. 이 정관 개수가 들어오게 되면은 병화일간 입장에서 개수라는 환경지를 만난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곳을 내가 떠나서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거나 혹은 새로운 환경지에서 더 나은 혜택을 받으시게 되는 흐름으로 보여져요. 새로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건 아니고 그동안 오랫동안 이 준비 과정 때문에 기다려왔고 투자해왔던 일들 또이 소식을 하나 듣기 위해서 그동안 여러 단계를 거쳐왔던 정말 시간과 노력과 공을 많이 들였던 소식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이제 한 방에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일을 이제 하지 못해서, 일을 하지 못해서 쉬고 계셨던 분들도 4월 13일에서 16일 동안에 취직 소식으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일하러 가시는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16일이죠? 16일부터 5월 5일까지는 무토라고 하는 이 에너지가 식신의 모습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는데, 무토 환경을 만나게 된 병화는 이제 식신 환경을 만나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무토라는 큰 산에서 이 병화가 제대로 여기 무토 안에는 여러 가지 또 아이템들이 있겠죠. 뭐 산 안에는 없는 게 없을 거예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밭을 일구고 있는 어떤 사람부터 동물들 또 졸졸 흐르는 물을 마시고 사는 작은 동물들 새도 있을 것이고 네발 짐승도 있을 것이고 물고기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계절적인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병화의 몫인데 병화가 제대로 쓸모 있게, 쓰임새가 있게 여기서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임진월은 병화분들이 한 분들도 다 쉬는 분들 없이, 물론 이제 개인에 따라서 뭐 운이 좀 떨어진다거나 아프시다거나 어떤 개인적인 부분 떠나서 거의 전체적으로 그냥 흘러가는 에너지의 흐름이 쓸모가 없었다면 쓰임새가 있는 곳으로 움직일 것이고 또 제자리에 있지 않았다면 제자리를 찾아가는 쪽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3월 달도 마음고생 하셨을 텐데, 드디어 임진월, 새로운 곳으로 이동이 됩니다. 병화분들, 파이팅 하시고요. 운세는 얼마든지 본인의 노력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계절이 매년 바뀌는 것처럼 또 한결같이 또 다르잖아요. 흐름 자체가. 어떨 때는 빨리 추워질 수도 있고, 느리게 추울 수도 있고. 올해는 좀 겨울이 긴것 같은 느낌. 저만 느껴지는 건 아니죠. 오늘도 좀 춥네요, 봄치고는. 겨울이 드디어 가고 있습니다.
겨울이 끝났고요. 이 진호를 끝으로 해서 겨울의 마지막 뿌리까지 뽑혀서 떠나갑니다. 원숭이 신유술, 이 신유술 가을에 들어왔던 겨울 기운들이 시작이 됐던 것이 해자축에서 왕성해지고 인묘진이 떠나면서 진과 함께 마무리가 되거든요. 병화일관 분들은 드디어 뿌리를 흔들흔들 하던 것들이 끝난 거예요. 자, 고생 많으셨고 드디어 정화일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정화일관 보겠습니다. 정화일관 분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이렇게 적었고요. 정화일관 입장에서 볼때 이번 임진월은 4월 4일부터 5월 5일 사이에 지금 들어오죠. 자, 여기서 보셨을 때 정관이 천간으로 들어온 에너지예요. 그리고 상관이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죠. 이 진월에서 목을 키운다고 그랬어요. 쇠지환경에 정화일관 분들께서 놓이는 달입니다. 그러면 임수라고 하는 이 정관을 정화분들이 이번 달 4월 한달 동안 만나서 이제 정말 목을 키우는 환경지에 오다 보니까 정화답지 않은 독특한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 독특한 새로운 방향 전환과 새로운 행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주변 사람들을 좀 깜짝깜짝 놀라게 가야 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얌전했던 분들이 갑자기 유머 감각이 폭발한다거나 또 항상 조용하셨던 분이 또 발언권이 굉장히 세지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4월 4일부터 13일까지는 우선 첫 번째로 을목이라고 하는 천간이 힘을 쓰는 부분이고 이제 목의 환경지에서 더 왕성해지니까 편인이라고 합니다. 이 에너지의 이름을. 편인인데 편인 을목이 정화일관 분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요. 월초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정화분들의 에너지가 꺼져갔던 에너지들이 살아납니다. 살아나면서 신체적인 에너지도 굉장히 불타오르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활성화되는 거죠. DNA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이때는 굉장히 그 신체 에너지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건강해진다는 거죠. 아주 건강해집니다. 자, 이제 13일부터 16일까지 3일에서 4일 정도의 또 운의 변화를 볼 텐데 계수가 들어와 있죠. 그러면 계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관성인데 이건 이제 정화일관 입장에서는 편관이 됩니다. 편관 괴수가 환경으로 들어왔을 때 정화가 탁 만나 보니까 이 정화일관이 평소와 다른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돌발 행동을 한다거나 조용했던 분들이 갑자기 빵 하고 이제 어떤 센 발언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자신의 어떤 평소 모습과 또 다른 나의 모습을 찾게 되는 거예요. 자신만의 어떤 새로운 취미생활을 발견하시게 된다거나 아니면 전혀 나의 취향이 아닌데 새로운 이상형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어요. 이성의 그 짝을 찾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6일부터 5월 5일까지는 무토라고 하는 이 에너지가 힘을 쓸 텐데 이 무토는 바로 상관입니다. 상관 무토. 아주 큰 산이죠. 물상으로 봤을 때큰 산이고 큰산 무토라고 하는 이 환경에 정화분들이 딱 놓여지게 되면은 정화가 실제로 산에 있는 어떤 초목상관들, 나무도 있을 것이고,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새도 있을 것이고, 많이들 거기서 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토는 외롭지 않은 구간인데, 이 봄때가 정화가 딱 만나보니까, 친하게 지내고 싶었는데, 불이 옮겨 붙었어요, 무토에. 그래서 애써서 이전부터 만들어왔던, 월초부터 다듬고 깎고 만들어왔던 모든 결과물들이 이 정화분들의 돌발 행동 때문에 신뢰가 떨어진다거나 또 주변 사람들에게 평판이 떨어진다거나 주변 사람들의 구설을 불러온다거나 이런 관제 구설에 놓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화분들은 월 초반에는 건강운이나 이런 것들이 에너지가 굉장히 넘쳤지만 조절을 잘 못하게 되면 특히 저 말씀드린 요 이번 구간 13일부터 16일까지의 행동과 말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하지 못한다면, 16일에서 이 5일, 5월 5일 사이에 이 구간에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내리락 거릴 수 있는 아주 좋은 빌미를 제공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신의 행동이나 자신의 말이나 어떤 인터넷상에 본인의 속마음을 올리는 것들도 조심하셔야 되는 구간이 될수 있어요. 내 감정이 진짜인가?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이 혹시 가짜 감정이 아닌가?
가짜가 아닌가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2번에서 3번 넘어갈 때 2번 보관부터 조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될 거 위주로 제 운세 영상을 활용을 하시고 무조건 뭐 안 좋다 이렇게 막 넘겨짚지 마시고요. 그냥 활용하고 참고하시는 용도로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노력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운은 좋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토일간으로 넘어갈게요. 자, 계속해서 무토일간 진행하겠습니다. 모기토와 병화와 임수가 목을 키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무토분들도 그 일간에 들어가죠. 그 천간 글자에 들어가요. 더군다나 이 임진월에 임과 진이 또 들어왔으니까 목을 굉장히 많이 키우겠죠. 무토일간 입장에서 볼 때 그러합니다. 딱 맞아 떨어지죠. 그러면 무토일간 입장에서는 이 임수가 우선 이번 달에 들어왔으니까 편관이 천간에 들어온 상황이고 비견인 진토가 지지로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관대지 환경에 입장이 이제 놓이게 됩니다. 4월 4일부터 5월 5일 사이까지 30일이 펼쳐지는데 목을 키운다. 목이라는 것은 바로 관성이거든요. 무토일간들에게 드디어 어떤 명령하달이 생기는 거죠. 특히 그 첫 번째 구간으로서 4월 4일부터 4월 13일까지의 을목이 9일 동안 힘을 쓸 텐데 바로 여기서 을목이라는 것은 대표적인 정관입니다. 자, 정관을 만난 무토 어떤 일로 흘러갈까요? 무토 입장에서는 월초부터 이 4월 4일부터 일주일 넘게 9일 동안이나 제대로 된 할 일이 생기고 이 할 일이란 것은 무시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할 수밖에 없는 거, 내가 해야만 하는 거. 심지어 조직의 모든 분들이 다 못하겠다고 떠밀어 놓았던 일들을 무토일간문이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 아니면 할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일이 놓여집니다. 그 일을 하게 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제 13일부터 16일까지의 개수가 들어오는 3일에서 4일 정도의 짧은 구간을 살펴볼 텐데 이때 이제 재성활동이 펼쳐지죠. 재성이 들어왔습니다. 환경으로. 바로 정제죠. 이 정제 개수가 들어오게 되면은 무토 자체는 큰 산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개수라고 하는 식혀주는 비가 오는 거죠. 지금 4월달인데 차가운 비가 내리는 거예요. 쌀이비 같이. 그러면 이 무토는 사실 빗물을 막아내주는 글자거든요. 빗물을 막아내주는 글자인데 빗물이 들어왔다 한다면 내가 그 빗물을 없앤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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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결을 하는 구간인 거예요. 이 구간은. 문제 해결을 하시고 방해되는 사람들도 하나씩 쳐내는 거죠. 짧은 구간이지만 아주 무섭게 일하실 겁니다. 아주 무섭게 일하시는 것이 바로 이 구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6일부터 5월 5일 사이에 무토 구간이 또 이제 펼쳐진데 이거는 비견이죠. 큰 산의 환경을 또 같이 마주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한계를 내가 분명히 처리를 하고 무섭게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 4월 16일이 지나면서부터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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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터지는 거예요. 한계를 해결하더니 또 한계가 터지고 한계를 해결하더니 또 한계가 터지고 이게 첩첩 뭐라고 하죠? 첩첩선중이라고 하나요? 또 하나가 문제가 터지고 그래서 결국은 총체적인 난관에 부딪힐 수가 있는데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다른 건 없고요. 16일부터 5월 5일 들어가기 직전에 이 방해 구간이 시작이 됐을 때 내 판단만이 100% 옳은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이때는 무조건 신중함이 필요하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협업을 하십시오. 협업. 함께 고민하고 함께 생각하세요. 그러면 헤쳐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토분들도 이번 주에 들어오는 일들이 이번 달에 들어오는 일들이 만만치 않다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데 나만이 알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다 외면한 거니까 내가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독단으로 처리하시게 되면은 굉장히 힘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거나 본인보다 뛰어난 업무 능력을 가진 사람들께 과감 없이 요청을 하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좋은 쪽으로 오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노력력에 따라서 더 좋은 운으로 갈 수 있도록 저도 같이 응원하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기토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기토일간 진행하겠습니다.
본인의 일간이 기토에 해당하시는 분들만 봐주시면 되고요. 기토일간 입장에서는 임진월이 천간에 정재가 에너지로 들어온 부분이고, 바로 겁재가 지지로 들어온 달입니다. 그럼 임진월은 쇠지환경에 기토일간 분들께서 놓이시는 달이 되거든요. 재성이 들어온 부분이다 보니까 기토일간 분들도 목을 키우는 아주 정신없는 달이 될수 있죠. 그런데 이제 첫 번째 구간으로 봤을 때 4월 4일부터 4월 13일까지가 바로 편관 구간에 해당이 되잖아요. 을목이 들어오니까 이 9일 동안 편관의 환경을 받아가지고 기토일간 분들은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하시게 될 것이고 또 새로운 인간관계를 연달아서 경험을 하실 수 있어요. 쉴새 없이 지금까지 겪어보지 않았던 어떤 새로운 인간관계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만나지는 일, 연락받는 일들이 이어질 수가 있고, 그 과정에서 배움을 굉장히 많이 얻게 되실 거예요. 새로운 배움들. 본인의 정말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인연들을 만나시게 될 것입니다. 또 13일부터 16일까지는 계수라고 하는 편재가 3일에서 4일 정도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데, 이 계수 환경, 편재 환경을 만나시게 된다면, 기토는 돌아다니는 밭을 일굴 수 있는 큰 모성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제 주역으로 얘기를 드리자면은 이게 땅권을 지금 쓴 건데 땅입니다. 땅. 땅이 이제 이 구간에 비를 만난 거죠. 비와 눈이 막 내려요. 이 밭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막 타고 들어가겠죠. 주역에서 얘기할 때 타고 들어가요. 막 흘러가서고 막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소화기관이 발달하지 않았는데 소화를 할 수밖에 없는 차가운 물이 막 들어와요. 그러면 배탈 나잖아요. 그것처럼 기토 밭이 현재 지금 차가워지면 안 되는데, 왜냐면 겨울에서 이제 막 봄으로 들어와서 여름으로 건너가려고 하는 이 진에서 지금 또 다른 여름을 위한 분열을 하고 있잖아요. 세포 분열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찬물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놀라죠. 배탈이 나죠. 지금 배탈 나는 구간이 될수 있어요. 배탈이 나서, 결국은 내가 애써서 키웠던 아주 작은 씨앗들이 망그러질 수 있는 거죠. 흐트러지고. 그래서 요 구간이 조금 기토운 분들의 운 쪽으로 활약이 될수 있는 그 구간이고요. 이제 16일부터 나머지 5월 5일까지는 무토라고 하는 겁재가 이제 에너지로 들어오게 되는데, 무토 겁재 환경을 만나게 되면은 기토 분들은 내가 신경을 써야 하는 사람,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 인연으로 들어와요.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정말 딱요 한정된 음식만 파시는 분들, 아니면 이제 저처럼 상담을 하시는데 시간 외로 어떤 분이 막 어떤 듣고 싶어 하는 대답을 듣고 싶어서 계속 잡고 있어요. 그러면 이 기토 분들께는 내가 사실 한정된 서비스 안에서 그 보상을 받고 끝내야 되는 일이지만, 그런 손님으로 오셨지만 더 퍼져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더 드려야 되고, 더 나눠줘야 되고, 그리고 그 찾아온 손님으로 인해서 본인이 신변 상황에서 놀랄 만한 일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나를 해치는 거는 아닌데, 놀랄 만한 일. 그리고 그 사람과의 이 일로 인해서 그 과정에서 역시 첫 번째 구간과 마찬가지로 배울 수밖에 없는 과정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임진월에는 상당한 상승을 겪으실 거예요. 상당한 배움을 얻으실 겁니다.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배우는 거예요. 상대방이 부족하면서 나의 그릇을 배우는 거고, 본인의 거울을 보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정신적으로 많은 상승, 또 성숙 과정이 벌어질 예정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다음 일간으로 넘어갈 텐데, 기토일간 분들은 어쨌든 가장 조심하셔야 되는 구간이 바로 저 구간이에요. 13일에서 16일까지. 나머지 구간은 크게 모난 부분은 없으니까, 제 운세 영상을 항상 나쁜 것을 대비하고 또 좋은 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드디어 금 일간으로 넘어갈게요. 자, 계속해서 경금 일간입니다. 경금 일간 입장에서는 이 임진월이 천간으로 임수가 먼저 들어왔으니까 식신이 천간 에너지로 들어온 부분이고, 지지 에너지로는 편인이 들어온 달이거든요. 그리고 양지 환경에 경금일간 분들께서 놓이는 날이에요.
2월, 3월보다는 조금 편해지실 것 같은데, 그 과정을 한번 또 디테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번, 2번, 3번으로 제가 쪼개어놨어요. 4월 4일부터 4월 13일까지 약 9일 동안 을목이라고 하는 정재가 영향을 미칠 건데, 이 을목이라고 하는 정재 환경은 경금일간 분들께 내 것에 대한 집착을 강하게 만드는 구간입니다. 욕심이 강해질 수가 있고, 또내 것에 대한 집착이 강해진다는 뜻은 을경이라고 하는 합이 이제 생기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집착이 생길 수 있어요. 재물에 대한 것들, 또 금전과 우정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라고 한다면 좀 잔인하지만 우정을 버리고 금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구간인 13일부터 16일까지의 개수가 환경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상관이 약 3일에서 4일 정도 힘을 펼치겠죠. 이 개수 환경지를 만나게 된 경금 같은 경우는 대인관계에서 나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아까 우정과 금전 중에서 금전을 선택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번 달 중에서 특히 이 구간, 13일부터 16일 구간까지는 잔인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내가 말로써 상처를 줄수 있고, 또 실제 경금분들의 온화한 어떤 의리를 중시하고, 또 불의에 대한 아닌 일에, 불법에 대한 아주 법망을 피해가는 것에는 끔찍하게도 나는 싫다 하시는 분들, 이런 것들이 상반되게 벌어질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엄격한 어떤 잣대를 들이댔던 것들이 본인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구간이 펼쳐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그것이 이제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왜 다른 사람들에게는 경금일간 분들이 굉장히 매서운 잣대를 적용을 하는데 왜 당사자는 도리어 투기를 하고 있고 당사자는 도리어 이런 불법을 저지르고 있느냐. 그렇게 비판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조심하셔야 되시고요. 이제 16일부터 5월 5일까지 구간을 볼 텐데, 요거는 이제 무토 구간이거든요. 무토는 바로 편인이에요. 경금일간 입장에서 봤을 때, 이 편인이 16일부터 5월 5일 사이에 힘을 쓰게 되는데, 무토 환경지를 만난 경금 같은 경우는 비로소 월초와 월 중간에서의 흉한 일들을 떠나서 좀 편해질 수가 있어요. 편해지는데, 이 편해진다는 것은 활동이 없는 편안입니다. 활동이 없는. 본인의 입지가 줄어들고, 매출이 줄어들고, 그리고 인기도가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와 동시에 나를 향한 쓸데없는 인맥들은 떨어져 나간 부분이기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평화로워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임진월 같은 경우는 한 관문의 졸업이 펼쳐지겠네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계속 참고 살았던 분들, 인내만 하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타인을 향해서 공격을 할수 있는 달입니다. 또 어떤 뭐 복수를 지금 계획하고 계시다거나, 또 소심한 그런 안갚음 계획 중이시라면, 이번 임진월에 화살의 방향을 제대로 이렇게 날릴 수 있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세상은 공짜가 없습니다. 항상 본인에게 어떤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그대로 안갚음을 해줄 수 있는 기회가 들어오거든요. 주고받는 겁니다. 에너지라는 것이. 좋고 나쁨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번 한 달도 고생 많으셨고, 4월 달 초부터 5월 5일까지도 응원하겠습니다. 경건분들 힘내시고, 더 좋은 쪽으로 또 행복해질 수 있도록 제 운을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금으로 또 넘어갈게요. 자, 계속해서 신금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자, 신금일간입니다. 본인의 무료 만세력을 이제 절기별로 이렇게 입력을 하셨는데, 생년월일 태어난 날짜 위에 있는 글자가 저렇게 신금일간이라 하시면은, 이번 임진월은 천간에 들어온 기운은 바로 상관입니다. 그리고 지지로 들어온 기운은 정인입니다. 상관 정인이 들어온 부분이죠. 그리고 임묘지 환경에 신금일간 분들께서 놓이는 날이거든요. 우선 상관이 투출됐다는 것은 이 신금일간 분들께는 아무래도
정인 환경을 월 중반부터 하반기부터 이제 만나시게 될 건데, 규율과 법망의 이득을 보실 수 있는 달이기도 해요. 이 신금분들은 경금일간분과 살짝 입장이 다르시거든요. 해와 달처럼 신금분들은 이미 완성이 되어 있고 예리하고 날카롭고 다른 일간들로부터 이제 혜택을 받고 리드를 할수 있는 일간인데, 4월 4일부터 4월 13일까지 첫 번째 그 구간을 보시게 된다면, 우선 을목이라고 하는 이 에너지가 2월이 돼서 넘어와 있죠. 바로 편재입니다. 편재가 9일 동안 신금의 환경지로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목표, 승진, 또 금전활동, 내가 원하는 그런 목표들이, 물질적인 목표들이 실제로 이 구간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누군가한테 돈을 지금 받아야 하는 입장이라면 13일까지 받으실 수 있는 쪽으로 운이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13일부터 16일까지는 계수라고 하는 이 에너지가 들어올 텐데, 바로 계수는 식신입니다. 약 3일에서 4일 정도 이제 에너지가 힘을 쓸 텐데요. 신금이 실제로 이 계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환경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신금에게 녹이 쓸수 있어요. 녹이 쓴다는 것은 아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병에 대한 질환, 몸살이라던가 컨디션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적인 매출이나 일에 대한 의욕, 사기 이런 것들도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떨어지는 거죠. 이 구간에서 에너지가 떨어지기 때문에 계수 때문에 차가워지니까 떨어질 수 있어서 컨디션 관리를 정말 잘 하셔야 되는 구간이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구간이죠. 4월 16일부터 나머지 5월 5일까지는 모토라고 하는 이 정인이 이제 환경지로 들어오는 부분인데, 정인의 환경지를 만나게 됐으니까 문서라던가 계약이라던가 이런 재성의 뒷받침 안에서 외부의 규율이나 외부의 법령에 이득이나 혜택을 받게 될수 있고, 실제로 그 에너지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규율, 법령, 법망 이런 것들로부터 이득을 받고 보호를 받고 실제로 혜택을 받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월초나 월중간에는 조금 고전을 면치 못하시다가, 그러니까 월초 같은 경우는 목표를 이루시고 잠깐 하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운 자체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꺾였다가 그 다음에 혜택을 받으신가 조금 올라오는 거죠. 나쁜 달은 아니에요. 이 진월에서 목을 키우는 부분은 신금일간으로서는 쉴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무리를 하면서 달려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번 한 달도 이 임진월도 한번 대입을 해보시고 각자 한번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 저 13부터 16일 사이만 잘 피하시면 될것 같아요. 특히 몸이 차가워질수록 안 좋은 분들, 겨울의 기운이 좀 강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환절기인데다가 또 드시는 음식 같은 것도 기온 변화에 민감하니까 이렇게 추위가 풀리기 시작할 때 음식 섭취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특히 신금, 건강과 밀접합니다.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건강이 소중하니까 오늘 좋은 쪽으로 활용해 주시고, 이번 달도 고생 많으셨고요. 자, 5월 이제 초 되면 제가 또 새로운 운세 영상을 또 업로드 해 둘 테니까 새로운 월별 영상 때또 뵙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봐주세요. 자, 계속해서 임수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자, 임수일간 분들도 아까 네 가지 그 천간 중에서 언급드렸던 부분이다. 목을 키우는 천간이에요. 임진월이 들어왔죠. 임진월은 4월 4일부터 5월 5일까지 이렇게 펼쳐지는데, 천간에 들어온 임은 바로 비견이고요. 그리고 편관이 지지로 들어온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임묘지 환경에 임수일간 분들께서 놓이는 날인데, 우선 임수가 이 모든 10가지 천간 중에서 이번 한달 제대로 못 만난 일간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이미 임을 보는 거니까요. 이미 임을 본다. 이미 임을 보는 달이죠.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4월 4일부터 4월 13일까지를 한번 볼게요.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 임수이기 때문에 그러해요. 자, 이 을목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환경으로 들어왔어요.
지난달 묘월에서 2월이 됐죠. 넘어온 겁니다. 2월 된 을목입니다. 자, 이 을목고관은 바로 상관입니다. 이 상관이 펼쳐지는 9일 동안 임수일감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은 인기가 많아져요. 여기저기서 불러주는 사람들이 많고 여기저기서 임수일감들께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안부를 물어보거나 뭐 할 건지 하반기에 뭐 어떤 일들을 할 건지 혹은 뭐 여기 와서 같이 뭘 해보지 않겠느냐며 제안이나 그런 새로운 오퍼가 들어올 수도 있죠. 또 13일부터 16일까지의 개수가 이제 짧지만 3일에서 4일 정도 겁재의 운으로서 펼쳐지게 될 텐데 짧아서 그나마 다행이에요. 이 개수가 들어오게 되면은 임수일간 입장에서는 소수 빼고는 사실 손해를 보는 게 사실이거든요. 구설이나 또 관제 구설, 관제라는 건 그냥 시달리는 거예요. 남들의 시기 질투하는 거. 그런 다른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수 있는 일들에 시달릴 수가 있습니다. 짧아서 다행이죠. 이제 16일부터 5월 5일 사이에 무토 환경을 만나시게 될 거고 이 무토는 바로 편관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맡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월초에 인기가 높아진다는 것과 이 3번의 일이 연관이 있는데 할 수밖에 없는 일, 일적인 인기가 상당히 높아져요. 그리고 이동이 잘 안 되실 겁니다. 한 군데서 어쩔 수 없이 그 일에 막 몰입해서 하셔야 되는 뭐 야근도 생길 수가 있고 아니면 이제 재택근무 중이신 분들은 정말 외부의 어떤 약속을 다 취소하셔야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임수일가 분들도 이번 한 달 굉장히 다사다난하실 것 같고요. 이렇게 또 한 달간의 오늘 예측을 해보았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해봤고요. 언제든지 운은 좋은 쪽으로 노력여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역학이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길을 따라서 가시되 내가 어떤 방향으로 선택을 할 건지는 늘 상기하시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운을 쓰시게 되면은 정말 좋은 운만 따라갈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죠. 개수일간 진행하겠습니다. 개수일간 입장에서는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임진월이기 때문에 겁재 에너지가 들어온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지 에너지로는 정관 에너지가 들어온 달입니다. 4월 4일부터 양력으로 5월 5일까지 이 입하절기까지 진행이 될 예정인데 양지 환경에 개수일간 분들께서 놓이는 달이 됩니다. 그 첫 번째 구간으로서 보기 전에 전체적으로는 개수일간 분들께서 겨울 때보다 좀 더 초조해질 수가 있어요. 이번 달은 시간을 두고 좀 더 여유롭게 지내셔야 되는데 초조해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포인트고요. 그 첫 번째 구간으로서 4월 4일부터 13일까지의 을목이라고 하는 환경에 놓이시는 걸 한번 살펴볼 텐데 바로 식신이 들어왔습니다. 식신이 들어왔고 제대로 된 목표나 제대로 된 그 결과가 예상했던 대로 잘 나오지 않아서 또 나의 목표에 그만큼 빨리 닿아야 되는데 닿지 않아서 초조해질 수가 있고 또 그로 인해서 결과물이 썩 좋지 않은 그 구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시간이 걸려요. 개수분들이 지금 올해 초부터 새로운 변화들을 많이 시도를 하셨을 거고 4월 초에 바로 이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맥시멈으로 잡아놓으셨던 마감 기한이 이 구간에 지금 걸려있는 분들은 조금 뒤로 미루십시오. 조금씩 뒤로 미루셔서 여유를 찾으셔야 됩니다. 여유가 떨어지기 때문에 여유를 더더더 찾으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을목이 2월이 돼서 여기서 끝이 나고요. 13일부터 16일까지는 짧지만 같은 비견인 개수가 이제 환경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개수일간 입장에서는 그렇게 반갑지 않은 구간이 되거든요. 본인이 겨울의 기운에 왕성한 개수인데 눈이나 비에 해당하는 이런 차가운 기운이 또 이제 짧지만 쏟아져 들어오기 때문에 발언권이 강해져요. 내가 내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때 내는 것은 좋겠지만 문제는 그것이 적기가 아닐 경우에 개인에 따라서는 아직 이렇게 발언을 할 때가 아닌 경우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거의 상관기운처럼 이때 삐져나오거든요. 삐져나온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반감을 살 수 있다는 얘기죠.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겁니다. 아직 싫어요. 혹은 그것은 부당해요. 라고 이야기하기는 시기상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이 두 번째 구간에 걸릴 수가 있거든요. 발언권이 세지는 날입니다. 감정이 이렇게 욱하고 올라올 수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뒤로 미루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이죠. 16일부터 5월 5일까지 이제 무토라고 하는 환경지를 맞으실 텐데 바로 무토가 정관이거든요. 이 정관 환경을 맞이하시고 나서 개수일관 분들께서는 오히려 마음이 편해질 수 있고 또 직장인이던 사업가던 이 정관의 에너지로 인해서 이득이 생겨요. 조직으로 인한 이득일 수도 있고 본인이 인내한 만큼의 보상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누군가의 부당함이나 누군가의 비리나 이런 것들을 눈감아줌으로써 본인에게 떨어지는 이득일 수도 있어요. 부당한 비리, 부당한 이득 이런 것들이 같이 포기하셔서 들어옵니다. 이 3번 구간에 그렇게 들어올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임진월을 그냥 토탈로 말씀을 드리자면 처음부터 끝까지 내 힘으로 오롯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달 자체의 운 자체가 누군가가 해놓은 내 주변 사람들이 해놓은 길을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그만큼 수동적인 달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수동적인 한 달입니다. 근데 여기서 능동적으로 지내려고 하시면 능동적으로 내가 혼자서 막 이것저것 간섭하고 혼자서 리드하려고 하시게 되면 반감을 살 수가 있고 그 일들이 잘 안 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잘 대입해서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건강이나 이런 부분들은 4월 13일부터 16일 사이만 역시 마찬가지로 다운이 되기 때문에 그 이전이나 그 이유는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도 저는 같이 파이팅 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싶고요. 좋은 운 쪽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쓰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운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고 예, 그것이 바로 제 도깨비불 운을 잘 대입해주고 잘 활용해주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4월달도 저희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